저희 MBC 경남은 K-방사 내 최대 구매국인 폴란드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MSPO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K2전차와 잠수함을 앞세운 우리나라는 세계 방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토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윤주화 기자입니다. 폴란드 최대 방산 전시회 MSPO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1993년 시작된 MSPO는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35개 나라 80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K-방산 대표 주자들도 차세대 무기들을 앞세워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3조 원대 폴란드 잠수함 사업 입찰 경쟁 중인 한화오션은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 모형을 부스 정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최대 경쟁자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잠수함 수출에 성공하면 승조원 교육과 후속 군수 지원, MRO 사업까지 노릴 수 있어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올 말 정도면 우선 그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고 폴란드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전반기 정도면 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된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진출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1차 개필러 이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현재까지 개필러 전차 46대를 폴란드군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폴란드의 정부 및 이제 기업, 국민들이 개필러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2022년 17조 원대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한국과 동맹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관을 둘러보며 K-방산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방산의 메카 경상남도를 포함한 정부 대표단도 세계 주요 방산 업체들과 잇따라 만나 전방위 수출 협상에 나섰습니다. 방산품 수출 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품 수출의 인허가 절차를 완화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출이 은행의 자본금 확대를 통해서 우리 방산품 수출의 볼륨을 키워야 된다.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동유럽을 뚫은 K-방산이 이제는 나토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